할 말이 뭔데? 사귈래? 야, 쟤랑 혼자 있냐? 아, 저번에 싸웠잖아, 도하나랑. 너 그때 못 봤지? 쟤 개쩔었어. 그만아. 옛날에 김주현이었대, 이름. 그래? 근데 왜 개명했대? 몰라? 보통 부모님이 사주랑 이름 안 어울린다고 개명시키고 그러지 않나? 야, 김하나. 오늘 여보람이랑 논다며. 어? 어. 하나랑 같이. 이건 뭐야? 아, 이거 도아가 줬어. 도아? 둘이 이 진한 스킨십은 뭐였지? 사귀지도 않는데 이러는 건 반칙 아닌가? 안 사귀니까 반칙 아니지? 안 사귀니까 반칙... 네가 소크라테스야? 헷갈리게 말하지 좀 마. 상단 논법 같은 새끼야. 야, 시우 이기는 거 보러 가자. 야, 도하나가 너 빨리 오래. 가자. 아, 아 역시 남슈 멋있다니까. 나보다? 남슈 하드캐리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러운데? 시우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아! 아! 바스켓 카운트 각이었는데. 부스켓은 KFC. 그게 뭐야? 슛 던지다가 팔을 얻어냈는데 슛 성공하면 점수 인정되는 거. 자유투 덕후. 그래도 자유투 두 개 개인이나 남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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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저러냐? 어떡해. 것 같은데.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재밌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지는 건 지는 거야.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나랑 한 약속 안 지킬 거야?
할 말이 뭔데? 사귈래? 속공, 빠르게 돌파해서 슛을 던진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9월 16일. 오늘 고백데이 전날이야. 너 그런 거 챙겨?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고백할 거면 내일 하지 그랬어. 내일 사귀면 크리스마스 100일이라는데. 그럼 어쨌든 내가 고백하면 사귀긴 한다는 거네. 왜 결론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오늘 사귀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100일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그래서 사귈 거야? 리바운드. 백보드를 맞고 튕겨나온 질문을 다시 잡아 던진다. 이번에 농구대회 이기면 대답해 줄게. 이겼잖아. 계속. 다시 리바운드. 아니 결승 이기면. 그건 좀 반칙인데. 그래. 약속. 약속. 대신 너도 약속 하나 해. 야, 그건 네가 반칙인 것 같은데? 난 이미 약속 하나 있거든. 네 폰에 있는 사진 지워야 되잖아. 그거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약속해. 슛 도중 반칙이 있다면 자유투를 얻어낸다. 뭐? 그리고 이미 슛이 성공했을 경우 득점으로 인정된다. 나 이기면 응이라고 대답하기. 응. 바스켓 카운트. 득점이다. 야. 뭐하냐? 그냥. 뭐래?
약속. 약속 안 잊었지? 몰라, 까먹었어. 뭘 까먹어? 그건 반칙이지. 어! 아! 자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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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리지! 야! 아! 야! 아! 이! 아!